야, 왜 12월에만 산타가 있어야 돼? 10월에도 있어. 제가 받은 걸 님들한테 돌려주러 가려고 합니다.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, 기부단체를 잘못 믿기도 하고, 내 시청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물건 직접 갖다 드리고, 얼굴 한번 뵙고 오는 것도 값진 나눔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. 가지고 싶으신 거 댓글에 적어주시면, 김벌레가 직접 가져다 드립니다. 미안한데, 복장은 이렇게 님들 문 앞까지 찾아가니, 가능한 분들만 댓글 달아주십시오. 그리고 굳이 뭐 특별한 사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예를 들어, 형, 나 여자친구랑 첫 데이트 하는데 형이랑 똑같은 바지 하나만 사줘.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부 중인데 수학이 정석 2 사주세요. 보도 비만인데 열심히 감량하고 있습니다. 인바디 체중계 하나 사주세요. 근데 뭐 눈치 없이 페라리, 롤렉스 사달라는 댓글들은 님들이 알아서 공격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죄송한데 차로 하루 안에 다 이동하면서 뿌려야 해서 이번에는 서울 경기권만 들리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야, 왜 12월에만 산타가 있어야 돼? 10월에도 있어, 이씨. 신용카드 한도 50만 원. 그리고 인바디 홍보팀장에게 살짝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인바디 다이얼 체중계 3개 이상 뜯을 거고, 돈이 조금 더 필요하면 실버 버튼 경매를 통해 보따리를 구겨보겠습니다. 아니, 전국투어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판을 벌리노?